아니 그 그냥 여쭤볼게요. 그 요즘에 그 이제 에코프로가 엄청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PST 관점에 보면은 개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보고서 네네네. 다 사자사자 해가지고 지금 맞아요, 올라가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PST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PST 지표는 장기 트렌드로 분석도 가능하지만 단기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장기가 낫냐 단기가 낫냐 그러면은 전 반문을 하죠. 왜 장기라 하세요? 물어보면은 그래도 1년 동안 묻어두면은 은행 예금보다는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은행 이자보다 많이 올라가겠지만 경기 나쁠 때는 은행 이자도 수익 나지 않습니다. 네. 떨어집니다. 그럼 경기 좋다고 가설 둘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5%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1년에. 그럼 1년 동안 5%인 것보다 한 달에 5%, 하루에 5%, 만약에 한 시간에 5%를 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PST는 이처럼요. 장기 트렌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원하는 만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A부터 B까지 특정 세력이 오른다고 저 가설 둘게요. 네. 근데 그 오를 때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사지 않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 80만, 90만이 아마 들어가신 분 많을 겁니다. 네. 물론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그 가격이 마켓메이커가 100만에 팔지 200만에 팔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죠. 근데 그 가격이 80만원이 200만원 올라간 것보다는요, 다른 수많은 종목들이 많은 200만원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종목을 택하지 테마주라고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네요. 에코프로가 이제 80만원, 90만원, 뭐 아까 뉴스에 100만원 돌파했다고 하는데 네네. 뭐 80만원 들어가신 분들이 두 배 먹으려면 160만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굳이 그럼 그 160만원까지 보다도 많은 자리가 2만원 되는 거가 정말 워낙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굳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의 이제 기술적 분석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좀 PST와 다른지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PST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교수님께서 만드신 이 PST 이론이라는 건 대체 어떤 건가요? 자, PST 이론을 이 동영상 녹화 한두 시간 동안은 설명이 없지만요. 네네. 그래도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한번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 한 트레이더가요 10번 거래에서 9번 이익을 보고 1번 손실을 본다고 가설을 둘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고수가 아 대단하다 9번 맞죠 1번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PST 교육 배운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번 질 때 언퍼포스 일부러 치지 않거든요. 9번이 1번은 일부러 치지 않을 겁니다. 네. 1번 또 이기려고 노력했는데 진 거죠. 그럼 반문할게요. 9번 이긴 것도 일부러 했을까요? 아니죠. 반대로 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PST는요 알고 지고 알고 이길 수 있다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좀 이따가 이제 타임프레임 개념을 배우시면 알겠지만은 추세는요 P1, P2, P3, P4로 구성이 되는데요. P1과 P4 상승 구간과 재상승 구간이 상승 강한 구간이면 절대 수익을 낼지 절대 손실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승 강하게 들어간다면 손해 보지 않는데요. P2 구간이 들어가면 손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P2 구간은 저희가 가끔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 보지만 아주 작은 손실을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PST 지표로 거래를 한다면은 10번, 10번 다 이길 수 있는 이론인데요. 100번 이상 연속 이겼다는 걸 여러분들이 숭실대 주식외환 전문가 모임의 다음 카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PST 이론이 무엇인가를 그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윗그림은 추세를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보합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보합처럼 보입니다. 그럼 PST 이론 적용해서 분석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추세는요. 상승 추세, 보합, 하락 추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식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추세는 당연히 상승 추세뿐이기 때문에요. 상승 추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 차트 10, 10, 60분, 60분 설정하시고요. 자, 캔들이 상승일 경우는 빨간색 동그라미, 캔들이 하락일 때는 파란색 동그라미 그려본다면 윗그림은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 파란색 동그라미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저항성과 지지선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합입니다. 그렇죠. 저도 보합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요. 캔들이 윗그림처럼 빨간색 캔들이 세 개가 나왔고요.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근데 파란색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추세는 상승일까요? 보합일까요? 어떻게 보면 상승 같기도 합니다만 그쵸? 아직도 전 보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기 때문에 역시 보합이 맞습니다. 그럼 아까 그림과 지금 그림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PST 이론이 출발하는데요. 저는 이 동그라미에 해당된 부분을 주기, 피리어드, P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주기.
자, 이 경우 상승 보합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매수 침입하면 안 되고 관망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ST 이론은 추세를 상승 강하, 상승 보합, 횡보 보합, 하락 보합, 하락 강하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상승 강하 때만 매수 진입을 고려하고 상승 보합, 횡보 보합, 하락 보합은 관망을 해야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 진입과 매도 진입은 기준 차트를 중심으로 하위 타임 프레임, 기준 차트 여러분이 60분이다 하면은 60분보다 하위 타임 프레임, 30분, 10분, 5분, 3분, 1분 이렇게 이런 것이 하위 타임 프레임인데요. 모두 다 하위 타임 프레임 맞아야지 매수 매도 조건이 맞을 때만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좀 그림이 많은데요. 조금만 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은요. 아까 그림에서 한 번 더 빨간색 동그라미를 저항선을 통과할 때 그렸습니다. 자, 이때 매수 진입을 하면 될까요? 수익이 날까요? 물론 매수 진입했을 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경우 동그라미가 우상향으로 저항선 통과했기 때문에 PST 이론상 지금부터 이 경우를 S가 있다. 스트렝스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합일 경우는 P만 존재하고요. 저항선을 통과할 때는 S가 등장이 된다라고 PST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S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동그라미를 더 그렸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졌네요. 자, 윗그림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 진입하면은 수익이 날까요? 맞아요. 수익이 날 수 있고 안타까지만 아직까지도 수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난다는 거는 여기가 상승 강화 구간이 돼야 되고 그리고 타임프레임까지 모두 다 맞아야 됩니다. 자, 이 경우를 저는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PST는요, P 더하기 S가 T가 된다. 그래서 PST 트렌드 합해서 PST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아까 그림을 모두 합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합인 상태에서요. 네, 빨간색, 파란색이 두 개에서 아직 보합이고요. 네. 빨간색이 하나 더 등장돼도 역시 보합입니다. 네. 이때는 어떤 보합? 상승 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S가 등장되면은 저항선 통과되면 S 등장이 되고 트렌드가 등장이 되면은 P와 S가 있다고 가서는 거죠. 그래서 PST를 이론을 추세 같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주기, 피리어드는요. 추세보다 작은 단위로 아무리 많이 발생이 돼도 보합입니다. 그래서 상승 보합도 있고 횡보 보합도 있고 하락 보합도 존재합니다. 네. 자, 힘은 S는요. 역시 추세보다 작은 단위로 주기보다는 약간 늦게 발생합니다만 저항선 통과합니다. 저항선 통과된 거는 P가 아니라 S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추세는 이미 P와 S가 존재하기 때문에 P 더하기 S가 T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세가 발생된 이후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차트에서 타임프레임 맞춰야 되고요. 그 주기와 힘이 상근관계, 코레이션 릴레이션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기가 플러스이고 힘도 플러스이면 플러스 두 개이기 때문에 상승 강하고요. 주기가 마이너스고 힘이 플러스이면 상승 보합이고요. 주기와 힘과 동일하면 횡보 보합, 주기는 플러스, 힘은 마이너스이면 하락 보합이고요. 주기도 마이너스, 힘도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두 개이기 때문에 하락 강하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식거래는요, 매수 진입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강한 구간에서 반드시 타임프레임 맞춰 매수 진입을 해야 하고요. 선물거래는 양방향 거래이기 때문에 매수 진입은 상승 강한 구간에서 해야 되고 매도 진입은 하락 강한 구간에서 해야지 타임프레임 맞춰서 해야지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거가 이제 PST 이론을 정의한 건데요. 기존 이론은 상승 추세와 보합과 하락 추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추세 세 가지는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PST는 약간 틀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 추세를 상승 강화와 상승 보합으로 나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락 추세를 하락 보합과 하락 강화로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임프레임 맞추는 상승 강화 구간만 들어가야 되고 매도 진입으로 수익 가능한 선물 옵션 경우는 반드시 하락 강화할 때만 매도 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합, 여러분 알고 있는 횡보 보합 외 상승 보합이나 하락 보합은 절대로 거래하지 말고 관망을 해야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가 기존 이론과 PST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거죠. PST가 그 피리어드 스트렝스 트렌드 약자군요. 맞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기 힘 추세가 다 업을 가리킬 때 이제 매수나 매수하는 매수 관점이 네, 매수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주식 경우는 매수로만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주식이 많잖아요, 종목들이. 네네네네. 그 암호가 딱 클릭해서 봤을 때 이 세 개가 모두 다 올라가고 있는 그 그림이 맞나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드문가요? 어때요? 많이 나오죠. 아무리 폭락장에도요. 네. 2,000개 종목이 있습니다. 저 선물 옵션은 이제 종목이 한정돼 있지만은 국내 주식은 2,000개 종목 코스닥 코스피 합해서 물론 이제 금액이 큰 분들이나 이제 기관이나 저는 코스피 200을 원하고요. 네. 왜냐하면 PST 이론과 지표가 잘 맞는 경우는 데이터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현재 데이터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만약 사고 파는 사람들이 뭐 10주다, 5주다 이렇게 하면 PHP 암을 맞아도 갑자기 누가 100주 던지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가설이, 가정이 계속 현재 데이터 계속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 코스피 200으로 대형주들이 PHP가 잘 맞고요. 그리고 10명이면 9명이 대부분 선물 옵션을 하시는데요. 이유가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의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거래량 또 개인이 못 만들고 세력들, 그 세력이 또 나라기 때문에 국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싸게 크기 때문에 실전 거래에서는 선물 옵션이 더 잘 맞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거래량이 일단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반드시 거래량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뭐 PST 이론에서 뭐 시가총액이 좀 미친 영향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일단은 많은 종목을 저희가 택합니다. 대형주를요. 네. 그 찾는 쉬운 건요. 네. 비밀할 비밀을 말씀드리면은 아침 9시부터 9시 뭐 5분 사이랄까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고 세력들이 분명히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한 세력이 들어와서 A라는 종목을 A 가격부터 B 지역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서 줄 때 그러면은 1에서 2%까지 갈까요? 저는 5% 이상은 관심이 없고요. 뭐 상한가도 원치 않습니다. 1에서 2%짜리를 솔티를 하면은 분명히 종목이 줄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PGP로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1초밖에 안 걸립니다. 해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과연 P 더하기 S가 T 값이 뭐 타임프에 맞냐 안 맞냐는 1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 종목 맞으면 저희가 들어가죠. 그 외국인은 아침에 1, 2% 끌어올려서 2% 멈추지 않습니다. 시작했고 3시 반까지 6시 반이라는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계산해 봤더니요. 거래를 해 봤더니 11시까지 보통입니다. P1 구간이 보통 2시간 가기 때문에 P1 구간까지 홀딩하면은 하루 1% 내는 수수료 제외하고 세금 제외해서 하루 1% 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뭐 목표 수익률 어떻게 되는 거? 한번 BPST를 보고서 접근을 딱 했다. 매수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목표 수익률 원하시는데요. 저도 책에 썼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말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루에 1% 내는. 물론 전업 트레이더들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PST 지표를 가지고 A라는 주식의 오늘 최고점, 오늘 이틀의 최고점, 3일 최고점을 맞출 수 있다고 가설 둘게요.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홀딩하실래요? 3일, 2일, 2일까지 하겠지, 하루까지 하겠지만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하루를 팽개치고 책도 안 쓰고 강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거래를 해봤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목표치를 채워도 되고 아니면 1% 터치하면요. 남은 시간은 자기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잘 따라간 것 같아요. PST 이제 딱 보는 것까지는. 여기에서 더 이제 알아야 될 게 혹시 더 있을까요? 이제 타임프레임 개념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이제 거의 PST 이론과 타임프레임 삼각형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타임프레임에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타임프레임 말씀드려 볼까요? 자, 타임프레임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많이 한 제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질문 드리면요. 타임프레임을 처음 들어봤다. 물론 강의 들어보던 분들 오시겠지만 대부분 처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타임프레임 용어를 이해하실 때는요, 다음 그림 보면서 차이점을 이해하셨는데요. 다음 그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트입니다. 60분 차트, 일봉 차트, 차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은 그 차트를 타임프레임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차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가격의 흐름이 추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냥 저스트 보여준 거고요. 그 타임프레임은 그 차트에서 추세 포지션, 포지션인 약자를 써서요. P1, P2, P3, P4 구간까지 정확하게 구별한 걸 포함한 겁니다. 자, 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PST 이론은요. 여러분이 주식 거래하실 때 매수 진입으로 수익을 기대하시면 그냥 상승 추세처럼 보이는 차트고요. 기준 차트를 상승 사이클 내에 있는 타임프레임 분석하면요. P1과 P4-1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P1과 P4-1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아래 그림, 지금 그림이 또 올라올 건데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상승 사이클의 시작 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승 사이클 전에는 하락 사이클을 보시면 되고요. 상승 사이클 끝이 되면 또 하락 사이클 시작이 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PST 지표가 정확하게 상승 사이클 시작 끝을 찾아내고요. 일정 구간,
A부터 B 지점까지는 상승 보합 A 구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 없이 계속 상승이 올라갑니다.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올라간 구간을 P1 네. 구간이라는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B부터 C 지점이 되고요. 재하락구는 P2, 다시 올라가지만 정고점 전까지는 P3라 발음을 하고 P1의 정고점을 통과해서 우상향이 될 때까지는 P4라 발음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추세가 반전이 되기 때문에 네, 추세가 떨어질 때 F 지점은 P2라 발음한 거죠. 네. 물론 계속 이어서 P3, P4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세는 상승보합, 상승강하, 상승보합, 재상승강하 네. 상승이익실로 바뀌는데요. 네. 주식에서 여러분의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트를 타임프로 계산한 다음에 P1과 P4 구간을 계산해서 네. 타임프레임 맞추시면 여러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타임프레임을 잘못 맞추면 거래하실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P1에 사서 네. P2에 파시는 건가요? P1에 사서요. 네. P1에 꼭대기에서 팔 수가 있고요. P4에 꼭대기에서 판다는 거죠. 아... P4에 꼭대기 판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P2, P3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쵸, 네. 그냥 P1만 수익이 난다면 그 뒷구간은 관계없이 그냥 짧은 시간 동안 네, 네.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네 물론 P1 구간이 3% 될지 상황까지도 모릅니다만 네. 저희들은 제아분들은 1% 터치되면 그냥 그만 하는 거가 제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 사례도 한번 볼까요? 네 실전 사례도 하이닉스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지난주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7월 3일 SK 하이닉스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차트 아래는요 PST 125 지표와 PST 112 지표, 네, PST 번호가 있는데요. 가장 지금 발전시킨 업그레이드인 신호입니다. 이 두 지표는 추세를 3차원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한 매수 진입 시점과 매수 청산 시점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호지표는요, 2차원 지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호지표를 가지고 실제 거래할 때는 일반 지표로 거래하시기 때문에 마켓메이커 시작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세력도 들어오고 거의 팔 때쯤 여러분한테 P 지표가 아닌 일반 지표로 매수 진입 시점이 보여지기 때문에 늦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PST 125 지표는요, 양재 역학적으로 추세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매수 진입을 하고요. 125 지점으로 시점까지는 상승 사이클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A부터 C는요. A부터 C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굵은 빨간색선이 굵은 파란색선 위에 있기 때문에 네. A점부터 C점까지는 상승 사이클이라고 3차원적으로 계산합니다. 네. 그다음 매수 진입은요. 그 아래에 있는 PST 112 지표를 하는데요. D 지점에서 매수 진입을 한 후 네. E 지점에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매수 청산한다면은 우리는 사이클 구간은 B 박스지만요. 네. A 구간만 노란색 박스 A 구간만 수익 난다면은 네. 시작할 때 매수 진입을 한 후 청산한다면은 마켓 메이커는 이렇게 하루 종일 홀딩하다가 이제 네. 털고 나가는데요. 네. 개미들은 제 생각에는 개미의 표현 죄송합니다. 네. 빨간색 봉 다음에 파란색 봉부터 이제 어떤 뉴스가 붙던지 네네, 장중에 붙어서 매수를 했을 때 이제 세력들은 다 팔고 나간다 보시면은 네. 가장 베스트 웨이가 노란색 박스 A만 수익이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이요. PST 지표를 활용해서 실전 주식 거래를 하면은 오늘의 최고점을 맞추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장중의 최고점이라고 PST 지표가 여러분한테 알려줄 때 네. 과연 여러분이 청산하실까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청산하신 분들은 욕심을 안 내고 청산하신 분은 수익 나겠지만 네. 욕심을 안 내고 계속 홀딩하신 분들은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매수한 시점과 종가 시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PST 지표로 진입하실 때 매수 진입과 매수 청산을 알려드리면 정확히 표현이 그렇지만 시키는 대로 하시면 욕심을 안 내고 네. 하시면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100이라는 게 이제 최고 수치인가요? 100분율입니다. 아... 네, 100분율 중에서 네. 상승 강화되는 구간은 어딜까를 PST 이론이 수학적으로 네. 계산을 해서 저희가 제가 지표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00을 딱 찍는 순간 우리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파는 청산은요. 네. 여기 지금 빨간색 선이 지금 세 개 있습니다. 네. 굵기 1, 굵기 2, 굵기 네. 3 빨간색 선인데요. 굵기 1이나 굵기 2 빨간색 선이 네. 굵기 3 굵은 빨간색 선을 우하향될 때 이 지점에서 청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PS 지표를 배울 때는요. 믿으실까 모르겠지만 저는 추세를 가리우라 봅니다. 제자분들한테
추세를 가리고요. 네네. 오로지 PHP만 봅니다. 그 정도로 와.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차트도 안 보는 거네요. 그렇죠. 좀 표현이 애매하지만요. 네. 봉차트 색깔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선물 옵션 양보하신 분들은 봉차트 색깔을 보시면 안 되고요. 또 네. 하나 봉차트 모형도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망치형, 영망치형, 잉태형, 네. 뭐 세포 많은 공부합니다. 책은 네. 많은데요. 그 다음에 뭐 적산병 위에 오른다. 그럼 네.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켓 메이커 아니기 때문에 네. 추세 색깔이나 캔들의 모양 보지 않고요. 오로지 PHP만 보고 실적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처음 이제 그 PHP를 만드셨을 때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맞아요. 이제 만나 한 번에 하나하나 점검해 가시면서 이제 네. 다듬어 가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10명 중에 1명이 이기고 9명 지는 선물 거래나 주식 거래에서 한 명이 대위에서 분명히 무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AP형 IQ 158 좀 엉뚱한 면이 있어서요. 네.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과연 미래에는 네. 네, 지금 2023년인데요. 네. 천년 뒤에 만약 주식을 어떻게 할까? 네. 그걸 가설해 봅니다. 네. 그럼 똑같은 보고지표 MSCI 있을까? 그렇지 않다 보는 거죠. 미래는 특별하게 어떤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지표나 이론이 있지 않을까? 배연산의 이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PST 이론을 가지고 먼저 P 더하기 S를 T다 라고 해서 일반 보고지표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근데 보다도 정확하게 정교하게 오늘 최고점 알아야 되고 내가 누른 순간에 다음 캔들의 추세가 만드는 거가 표현이지만 좌표가 두 개 있으면요. X2분의 X1 분의 Y2 빼기 Y1은 순간적으로 기록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버튼 눌렀을 때 백 없이 올라갈 때 탄젠트 각도 혹은 매도일 때는 아크 탄젠트 각도까지 계산한다면요. 빠른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최고점을 맞출 수 있다 라고 또 가져놓으면은 최고점은 모든 사람들이요 최고점 지나 보고 최고점 확인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주식은 그래도 매수자가 청산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선물에서는요 실제 매도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파란색 보다가 훅 180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최고점 전 똑같이 100점 만점이라면요 좌측 99점이고 우측 99점이면은 네. 최고점 100 대기 좌측 99점에서 팔아야지. 그때는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팔립니다만 최고점 지나서 우리가 팔기 위해서는 그때 매도자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PHP를 제가 만들고 제가 스스로 100연승 할 수 있는 먼저 만들어놓고 그걸 이제 제자분한테 오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게 주식 투자하신 20년 되셨잖아요. 네. 몇 년 차부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완성된 거예요? PS 지표를 만든 거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네, 그 전에 이론만 만들다가요. 네. 이론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내가 누를 때 탄젠트 각도를 계산하고 싶고, 내가 누른 다음에 어디까지 갈 거를 예측하고 싶은데요. 네. 그 현현 지표랑 PST 이론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PS 지표를 제가 조금씩 만들어 접목식을 봤더니, 오늘 최고점을 맞출 수 있고, 네. 내가 누른 순간에 각도까지 계산해서, 네, 네 원하는 시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년차가 딱 되셨을 때, 이게 오늘 네. 완성됐을 때, 네. 와 정말 내가 이거를 딱 해보니까 진짜 다 맞네 이 느낌을 딱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보시는 분들은 네. 정말 뭐 그렇게 잘 맞으면은 뭐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왜 네. 알려주냐. 네. 많은 분들이 그걸 하시는데 저는 네. 가르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받는 거 제가 맞다는 증명하는 건가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에 썼는 여담인데요. 어렸을 때 저는 선생님한테 그런 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우주에 끝이 있을까요? 네. 해가 하나일까요? 네. 뭐 미래는 못 갈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일로 와서 때리게 되더라고. 제가 좀 그림이 궁금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이론을 만들고 선생님이 이론 만들고 그거를 증명하면 그게 하나의 이론이 된대요. 그럼 저도 이론을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융 교육을 만들어서 주식 정석처럼요. 네, 네. 네. 먼저 그 아까 수학 정석처럼 네. 금융 정석을 만들어서 널리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제 이론이 맞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피님 또 테레 보시면은 이제 운동 선수들이 금메달 따지 않습니까? 네. 금메달 따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그 감독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PS 교육 배운 제자분들이 네, 수익이 나서 경제 윤택을 받고 근데 차를 사고 집이 샀다라는 말 들으면은 전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물론 저도 거래를 합니다. 네. 제가 거래해서 저도 매달 여행을 가는데요. 저는 이것보다도 여러분들 수익 나고 제 피스톨이 맞다. 그리고 널리 퍼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차트에 대한 그 책을 봤을 때 네.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런 이제 뭐 기술, 그러니까 투자의 기술이죠. 네. 기술들이 이제
노출이 돼서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서 맞아요. 그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면 더 이상 그게 효과가 없다.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또한 질문 많이 받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랑 같이 피스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AN 종목에서 매수 시점이 왔습니다. 자, 매수 시점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청산 시점이 동일할까요? 자, 청산 시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네. 저는 10분 만에 1% 터치했기 때문에 전 청산합니다. 근데 아직 최고점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의 목표, 3%의 목표도 있고 심지어 네. 최고점에서 청산하실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제자분들이 제 생각에는 청산을 안 하실 겁니다. 최고점이 와도. 네. 그럼 청산폭이 또 틀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매수를 진입한 거는 동일합니다만 네, 청산이 틀리기 때문에 네, 제가 산 종목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이 남들 때문에 손해볼 거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대학에서 가르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숭실대학교에서 가르친 지금 14년째입니다. 14년째? 네네. 그럼 14년 동안 이제 가르치면서 되게 인상 깊거나 좀 기억에 남는 제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럼요. 많습니다. 네. 본인들이 하셨는데요. 네. 오셔서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 많거든요. 외국 사람도 와서 배우시는데 수익이 나는 이유와 손실 많은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데요. 네. 피스를 가지고 그걸 해결했다. 그리고 주식에서는 성공하셨는데 선물 옵션 거래하다 망했다. 그 손실 본 분들도 뭐 인력이 아닙니다. 많이 손해를 보내셨는데요. 10만 원 이상 손해를 보셨는데 다 복구를 하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은 울면서 그런 거예요. 교수님, PT 지표가 너무 좋은 거가 뭐냐면은 자기가 주식으로 거래했을 때 네. 방향성을 알겠대요. 네. 주식의 고수는 대부분 방향성을 압니다. 자, 그분들이 이제 주식은 1대1 싸움이기 때문에 큰 돈 아니면 수익이 많은 큰 돈을 못 버는데요. 네. 선물은 자체가 30배, 50배 주기 때문에 1억이면 해외 선물이 국한됩니다. 30억, 50억 베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물 종목을 돌리시죠. 네. 근데 선물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 손실 봅니다. 주식 고수들이 선물에 떨어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매수 진입했을 때를 가설 두면요. 네. 매수 진입했을 때 저항선을 뚫는다 해서 매수 진입합니다. 근데 다음 그림이 상승 강할 때는 그분 수익 나겠지만 상승 보합으로 올라갑니다. 상승 보합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데요. 이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있을 때 곱하기 30배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수님 방향성 아는데 못 견딥니다. 이게 다른 말로 네, 변동성의 유물 파악하는데요. PST는 변동성이 없을 때만 들어갑니다. 변동성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네네. 그 자체만 알아도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동안 이제 정말 수천 명을 가르쳤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수만 명까지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이제, 한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이제 저는 보여도, 국내는 지금 배운 제자분들이, 수익난 제자분들이, 졸업한 분들이 저 대신 강의를 또 반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내는 결국은 이제 제자분들 강의를 하고, 저는 이제 해외로 나서 강의를 하면서, 널리 또 해외로 퍼뜨리는 거가 제가 또 마지막 꿈이네요. 아니, 이게 궁금한 게 이제 수천 명이 이제 배웠으면은, 제가 봤을 때, 그 배운 사람들 수천 명이 모두 다 100% 수익을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럼 당연하죠. 원인이 뭐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두 글자입니다. 그래도 욕심인데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10명, 10명 수익이 날까요? 납니다. 100명, 100명 납니다. 네. 자, 그러면 네이버 다음 검색을 하시면 수익이 안 나고 혹시나 PST가 맞지 않는 이론이나 가설 두면 누군가가 저한테 컴플레인 걸고 누군가가 안 좋은 글을 써야든지 뭐 이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색해서 받고 제자분 손해본 제를 만나도 PST는 감사하게 다 맞다. 인정합니다. 본인이 욕심냈다는 거죠. PST는 청산 사인을 줬는데 청산 안 하고 홀딩을 합니다. 자, 주식은 홀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담으로 상장 폐지면 안 되면 그래도 적당하게 수익이 납니다만 선물 옵션 아닙니다. 마진코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원금이 다 날랍니다. 홀딩하지 않고 한 큐에 10만 원 버시면 손해보신 분도 있고 10만 원 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만 안 내시면 수익이 난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출간한 PST 시리즈 책은요. PST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학으로 됐냐 물어보는데요. 안타깝게 독학 되지 않고 제가 교육할 때 쓰는 교재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이나 선물로 재테크를 했을 때 수익을 원하시면 반드시 공부를 하십시오. 표현이 그렇지만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자의 행동이나 부자의 마인드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책이나 성공한 분의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분들이 강의하신 교육이나 일반 책이 틀렸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고 그런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적 걸었을 때 손실을 봤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시피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반대로 저한테 받는 교육 받으신 분이 손실을 볼 수 있겠지만 네. 손실 분한테 물어서 제가 물어보면은 욕심만 내지 않으면은 피스트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진정한 부자는요. 표현을 치면 경제적인 부자보다는 마음의 부자입니다. 네, 그래서 또 마음의 부자인 분들은 거래하실 때 편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거래하실 때 어떤 종목이나 상품을 거래하실 때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냥 저축하세요. 저처럼. 근데 경제적 인테리어하고 네.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편하게 거래하실 때는요. 피해 지표와 이론이 여러분께 교육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면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뉴 PST 주식투자 비법의 저자 리차드 권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 많이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